이 옥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양부가 아닙니다. 제 나라가 없을 적에 태어났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좋은 일은 없이 양부가 아니고 우리는 강제노동인데 강제노동 강제로 끌려갔는데 왜 우리가 양부가 돼야 되는가. 이놈들이 한국 점령할 적에 한국에 그때 힘이 좀 모자라니까 한국 뺏기었지. 한국 점령하고 중국을 점령해갖고 중국에다가 이양손하고 맹글을 놓고 한국 딸들을 강제로 막 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15살에 끌려갔는데 지금 93살을 먹었어요. 93살 먹다가 기다려도 사절 안 하는데 이런 기자들도 대면하기가 싫어요. 기자들이 대면해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몇십만 명을 대면해도 허리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누구하고 말하겠어. 할머니들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라. 그럼 우리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면 누구 말하는 게 거짓말이면 옳은 말입니까? 실제 우리 말하는 게 진실이라는 거지. 자기가 접근 거 말하니까. 이러니까 이안부라고 맹그른 것도 전해가 맹그렸지. 우리가 이안부라고 맹그려서 우리는 이안부가 아니라는 거지. 이래놓고 지금 와서 사죄를 하지 않고 우리는 요구가 공식 사죄와 법정 배상 이건 꼭 요구를 합니다. 근데 사죄를 받고 죽을까 하고 눈을 뚝 부릅뜨고 살아봐야 그래서 고상만 하지 사죄를 언제 사죄를 받겠어요. 그놈들을 사죄할 때까지 살라니까 힘드네요. 일본군 성노예. 아픈 이름입니다. 슬픈 이름입니다. 그러나 불러야 할 이름입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고개 돌려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만이 일본군의 만행을 역사에 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침묵으로 삼키고 앉은 저 소녀 곁에 분노하는, 고함치는, 절규하는 소녀들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소녀들의 분노와 고함과 절규를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혼자는 너무 외로우니까요. 이제 소녀상 곁에 성난 소녀들이 함께합니다. 당신과 나, 우리 모두가 함께합니다. 소녀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백년이 묻습니다.